라는 질문에 이 책에서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생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미움과 분노 때문에 상처가 생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 안에 미움이 생기고 또 분노가 있으면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 이렇게 되어 있죠. 누군가를 미워하면 말에 가시가 돋고 날카로운 칼날 같은 행동으로 상대방의 마음에 비수를 꽂아 상처를 주고 아픔과 고통을 줌으로써 일평생 힘들게 하는 거죠. 자, 또 하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상처가 생기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상처가 생긴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해가 안 되죠. 사랑하는데 무슨 상처가 생깁니까? 믿기지 않는 말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상처가 생긴다니 마음이 와닿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아하, 사랑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 있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비슷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말은 참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 이게 뭡니까? 상처입니다. 상처. 내 마음에 상처가 생기면 평생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죠. 있는 것을 누가?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즉,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 이것이 사도 바울의 상처입니다. 그런데 그 상처가 왜 생겼는가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과 그리고 그 마음에 참 아픈 그러한 상처가 왜 생겼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상처는 바로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생긴 상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늘 사랑을 받는 사람보다 사랑을 하는 사람이 상처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랑을 받는 사람이 힘들어서 괴로워하는 거 맞습니까? 사랑을 받는 사람은 상처가 없어요. 늘 받기만 하기 때문에. 그럼 누가 상처를 받느냐? 사랑을 주는 사람이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늘 옆집 아가씨를 마음에 품고 일편단심 짝사랑하는 총각의 마음이 아픈 거지, 늘 그 총각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아가씨는 상처받을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논조에 의하면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주 강력하게 유대인들의 그 위선과 그들의 율법주의를 향해서 독설을 날리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특히 거짓교사들에게 참 분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같으면 하나님, 저렇게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이스라엘, 저 유대인들을 확 심판해 주세요. 그러면서 막 저주를 해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이스라엘을 참 망하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 법도 한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저들이 참 망했으면 좋겠다,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그가 이렇게 간절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사랑하기 때문. 사랑하면 끝까지 매달리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기에 떠나신다는. 사랑하면 왜 떠납니까? 붙잡아야죠. 그렇죠? 태연아, 사랑하면 붙잡아야 돼. 사랑하면 나보다 더 좋은 남자 만나, 나보다 더 좋은 여자 만나. 사랑해봐요, 그게 안 통해요.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그들을 붙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강하게 너희들이 잘못됐다, 거짓 복음,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는 절대로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때로는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 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큰 반전의 말을 합니다. 나는 사실 내 동족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한다. 그러면서 성령이 내 양심 안에서 그것을 증명한다. 즉 내가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 오늘 본문에 보면 약속의 자녀들이 나오죠? 약속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녀. 육신의 씨로 난 자녀가 아니라 약속을 믿는, 약속 안에서 주어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라고 본문이 우리에게 긴장감을 주면서 그렇게 되묻죠. 3절에 보니까 아주 충격적인 발언을 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얼마만큼 사랑한다고요? 얼마만큼 사랑해요? 성경 읽으면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딱 안 들어옵니까? 지금 제가 읽었잖아요.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말하는 영적인 가족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기꺼이 저주를 받아서 지옥 내가 지옥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다면 내가 차라리 지옥 가겠다 그거예요. 내가 대신 지옥 가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에요. 내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차라리 내가 지옥을 가더라도 나는 그 길을 선택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이요. 사도 바울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 혹 간혹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대신 지옥 가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흔하지 않아요. 성경에도 딱 두 사람 나와요. 누구? 사도 바울. 그렇지. 아, 똑똑해 역시. 그 다음 구약에 산 사람 찾아봐. 찍은 거야? 어, 어디에 나와? 이야, 박수! 어디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어? 아, 맞아요. 이야, 역시 다르다. 여러분,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다면 차라리 내가 기꺼이 지옥에 가도 될 만큼 그만큼 이스라엘을 사랑했다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과 유대인들과 율법주의자들과 끊임없이 논쟁을 벌이고 싸우는 것은 그들이 믿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는 열망 을 가득 가지고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과 논리적으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열망은 사랑으로 인한 열망입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내가 대신 지옥에 갈지언정 그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은 이 고백을 우리에게 실천으로 보여주셨지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은 곳에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온갖 고난과 고초와 멸시와 무시와 침뱉음과 고통을 당하면서 참아내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만큼 그 고통보다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이해할란가 모르겠네. 고통보다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요.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한 영혼 영혼을 구원하려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함부로 대해서는 절대 안 돼요. 준석이 얼마짜리야?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면 안 돼. 이게 가슴이 팍 하고 와서 꽂혀야 돼. 얼마짜리? 예수님. 예수님 짜리가 한 얼마 정도 시가로? 헤아릴 수 없지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친히 예수님이 지옥을 경험한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친히 지옥을 경험한 거예요. 대신 내가 저들을 살릴 수 있다면 내가 차라리 지옥을 경험하겠다. 그리고 신의 자리를 벗어 던지고 이 땅에 와서 멸시와 무시를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라는 상처를 아무 말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인류를 구원한 것이지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를 살려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사랑받지 못한다는 느낌.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얼마만큼이요? 준도보다 더 사랑해 예수님. 내가 카톡 받고 내 가슴이 아파갖고 내가 기도했어. 잘될 거야 담비야. 얼마만큼 예수님이 지옥을 경험한 만큼. 생각해보세요. 십자가에서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가시면류관 쓰고 인간들이 침 모욕을 침 탁. 제가 어릴 적에 저희 동네 아는 형이 저한테 침을 뱉어서 얼굴에 지금 냉면집 하는데 제가 안 가잖아요. 상처가 되니까 어린 마음에도 난 그거보다 더 많이 맞았어요. 운동회 때 도망갔다고 마대자루 세 개 부러질 정도로 맞았어요. 다리에 탁. 그거 다 기억이 안 나요. 별로 억울한 감정도 없어요. 근데 때리지도 않았는데 나한테 침을 탁 뱉는데 아직까지 내가 이게 용서가 안 돼. 내가 저 십자가상 할 때 이번에는 가서 냉면 먹어야지 그랬는데 딱 끝나고 나니까 또 은혜가 사라지니까 또 1년 더 연장해야지. 냉면 먹으러 가긴 가야 되는데 약속을 미리 해버려야 되겠어요. 한번 가서 보면 좀 괜찮아질 것 같아. 그만큼 멸시당하고 무시당하면 우리 마음에 상처를 남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질고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끔 물에 빠진 자식을 위해 물로 뛰어들어서 자식을 살려내고 자신은 물 속에서 생을 마감하는 부모님들, 아버지, 엄마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참 비극이다. 그런 생각 드십니까? 아니죠. 물론 가슴은 아프지만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너무나 아름답고 거룩한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지안이가 물에 빠지면 우리 권사님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아이고 설교 전부터 다시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뛰어들 본능적으로 뛰어들게 돼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저기서 열차가 막 오는데 자기 아이가 그 열차 앞에 서 있으면요 내가 죽을까 말까 그거 생각 안 합니다. 이게 모종이에요. 권사님 아마 제일 먼저 뛰어들 걸. 그렇게 해서 내가 아들을 살리고 내가 대신 죽었다면 그것이 비극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십자가의 이야기는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비극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누군가를 특히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흔적, 상처는 하나님 나라의 큰 상급이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우리 배집사가 아까 마쳤듯이 너무나 아름답고 고결한 사랑 이야기가 나오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호렙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고 불안합니다.
참지 못하고 금덩어리를 다 모아다가 뭐를 만들죠? 금송아지, 송아지상을 만듭니다. 근데 송아지상을 만든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왜 만들었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항상 목적이 중요합니다. 모세가 안 보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그 모세가 없어지니까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세 대신에 금송아지,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위로 삼은 거예요. 자기들의 불안을 해소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대신 위로를 삼는다면 그것이 금송아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이면 물질, 자녀면 자녀, 여자친구면 여자친구, 남자친구면 남자친구. 하나님 대신에 위로를 삼고 불안을 해소하려고 우리가 뭔가를 의지한다면 그것이 곧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을 여러분 뭐 그 부처 앞에 가서 막 이렇게 빌고 그런 건 수준 낮은 우상이에요. 우리 안에 오늘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것이 곧 금송아지가 되어버리는 거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크게 분노하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표현으로는 가장 분노했어 이때.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노한 적이 없어요. 아주 분노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책임을 저들에게 돌리십시오. 난 책임 없습니다. 저들이 죄 지은 거지 내 잘못 아닙니다. 난 책임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쏙 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십자가를 자신이 져버립니다. 그리고 32절에 너무나 감동적인 고백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만약 그것이 힘들다면 차라리 나를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고 대신에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는 거죠. 자신의 미래를 철저히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생명책에서 나를 지워버리고 그 대신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이거 누가 할 수 있는 고백입니까?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만큼 사랑했어요. 여러분의 사랑의 지경이 이렇게 확대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족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이 사랑이 영원 사랑으로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가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잖아요. 사랑하면 이렇게 됩니다. 사랑하면, 영혼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면, 가정을 사랑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차라리 우리 어머니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어머니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돼. 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될 수 없어요. 논리적으로 보면 구원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해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게 뭡니까? 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마음. 그 어머니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우리 부모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녀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적어도 이 모세와 같이 사도바울과 같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차라리 내가 저들 대신 지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저들을 구원해 주세요. 이 갈망하는 마음이 있을 때 포기하지 않는 전도십, 포기하지 않는 기도십이 생기는 거지.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상처를 받았는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다면 야 너희들은 어떻게 살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어버려. 그냥 내버려 둘 수 있어요. 무관심하게.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그 잘못된 복음, 잘못 알고 있는 구원관, 이걸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다 안 되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만큼 사랑을 많이 주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이 사도 바울에게 크고 깊은 치유되지 않는 상처로 남는 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가스마리의 사랑으로 인해 생겨난 상처를 아름다운 십자가의 향기로 승화시켜야 됩니다. 상처받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에 상처받으라고 나와 있어요. 십자가의 흔적. 그게 뭡니까? 상처예요. 십자가의 흔적. 예수님의 이 손에는 상처가 있죠. 무슨 상처? 못 박힌 상처. 못 박힌 상처. 여기에는 무슨 상처 있죠? 창으로 찔린 상처. 이게 뭐예요? 사랑의 상처예요. 사랑의 상처. 복효근이라는 사람이 쓴 상처에 대하여 라는 시가 있습니다. 오래전 입은 누이의 화상은 아무래도 꽃을 닮아간다. 젊은 날 내내 속 썩여 쌌더니 누이의 눈매에선 꽃향기가 난다. 요즘 보니 모든 상처는 꽃을, 꽃의 빛깔을 닮았다. 하다못해 상처라면 아이들의 여드름마저도 초여름 고마리 꽃을 닮았다. 오래 피지 피가 멋지 않던 상처일수록 꽃향기가 된다. 오래된 누이의 화상을 보니 알겠다. 향기가 배어나오는 사람의 가슴 속엔 커다란 상처 하나 있다는 것. 잘 익은 상처에선 꽃향기가 난다. 김지선 잘 알죠? 그 아름다운 여인이었던 오빠하고 차 타고 하다가 음주운전하는 사람 확 박아서 교통사고는 화상. 전신이 그냥 다 일그러졌잖아요. 여러분 그 모습 보세요. 얼마나 지금. 그 엄마 권사님이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인터넷으로 들었습니다. 그 아이가 삶과 죽음을 막 이렇게 헤맬 때, 그리고 이제 조금 그때는 괜찮더래요. 막 삶과 죽음을 헤맬 때는 혹시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뭐 정신이 없더래요. 그러나 그 아이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나니까 고통스럽더라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그 얼굴, 아이의 얼굴을 보는 게 고통스럽더라고요. 자기 자식인데도 얼굴이 다 망가지지 않습니까? 흉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에게 그 근심된 얼굴을 보이면 이 아이가 더 낙심할까 봐 그 앞에 가서는 막 활발하게 막 이야기하고 돌아서서 나와서는 펑펑 울었대요. 근데 더 절망적인 게 뭐냐면 평생을 봐야 된다는 거지. 김지선이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예전 상태, 예전에 그 아름다웠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절대 네버, 네버.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내 몸과 마음은, 내 얼굴은 이렇게 일그러졌지만 나는 이 모습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합니다. 과거에 내가 아름다운 미모였을 때는 내가 감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나는 나의 이 모습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상처가 익어서 꽃향기가 된 거죠. 꽃향기가. 그래서 그 김지선의 얼굴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인상을 쓰고 일그러져야 되는데 흉측해야 되는데 그 모습에서 광채가 나는 거죠. 아름다운 향기가 되는 거죠. 상처받기 싫어서 교회 일 안 하고 상처가 두려워서 도망다니지 말고 사랑으로 일하다 사랑하다가 마음껏 상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도 그랬어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상처받았어요? 짝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짝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가 사랑합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목숨을 다 내어주기를 사랑하지만 우리는 감히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늘 짝사랑입니다. 상처가 향기를 만듭니다. 예수를 따르면 상처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흔적이죠. 사도 바울은 자랑거리가 많았지만 그는 모든 자랑거리를 다 내려놓고 몸만을 자랑한다고 그랬죠? 에? 좀 때려서라도 맞춰봐. 사도 바울은 학식이 높았어요. 그리고 배경,
가문도 좋았어요.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그런 거 하나도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만을 자랑한다고 그랬죠? 때리지 말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흔적, 상처. 예수 믿다가 생겨난 상처, 아픔, 십자가. 그것만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제가 아는 우리 선배 그 목사님 중에 선교사님 중에 아프리카로 선교 갔다가 두 발을 잃은 선교사님이 있어요. 선교하러 갔다가 풍토병 그 무슨 무좀 같은 그 뭐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게 걸려서 뭐 약이 제대로 없으니까 뭐 좀 괜찮겠지 하고 한국에 있던 것처럼 반창고 좀 붙이고 뭐 빨간 약 이런 거 바르고 하다가 이게 덧나가지고 두 다리를 다 잘랐어요. 근데 그분이 늘 하는 이야기가 이게 내 자랑거리다. 이게 십자가 현장이다. 여러분 상처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랑함으로 마음껏 상처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더 많이 사랑해주는 사람 이기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는 겁니다. 어느 무명 시인의 시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대는 아무 상처도 가지지 않았는가? 숨겨진 상처가 발에도 옆구리에도 손에도 없는가? 그대가 땅을 울릴 정도로 크게 노래하며 사람들이 그대를 찬란히 떠오르는 별이라고 찬송하지만 그대는 상처를 가지고 있는가? 정녕 그대는 상처도 흔적도 가지지 않았는가? 나를 따르는 자들의 발은 찔린 상처 투성이건만 그대의 발은 온전하니 아무 상처 없고 아무 흔적 없는 것은 멀리서 나를 쫓았기 때문일까?